Have you ever wondered how to be popular as a foreigner in Korea? There can't be a simple answer, I thought, but I wanted to find out. So during my recent trip to Korea, I went out on the streets to ask people directly what they thought. Here's what they said. 외국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 좀 멋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아, 외국 사람들이요? 매너 좋은 사람들 볼 때. 한국도 매너가 좋은데 확실히 외국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을 좀 위해 주는 거라던가 그런 매너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같은 거 탔는데 자리 양보해 준다거나 한국 사람한테 오히려 그럴 때 한국 학생들은 자리 양보 안 해주는데 외국 학생들이 네. 자리 양보해 주고 이러면은 멋있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길 가다가 부딪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씨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 분들 중에 한국말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외국인이 어쩔 때 멋져 보이고 그래? 잘생겼을 때? 잘생겼을 때? 키 크고 잘생겼을 때요. 목소리도 좋고 할 때. 외국 사람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고 생각할 때? 뭐 없어요? 외국 사람은 멋있지 않아요? 한국 와서 한국말로 그냥 되게 유창하게 해주실 때 좀 신기해하다. 우리는 소심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가는데 막 외국인들은 막 적극적으로 막 인사하고 막 맞아, 맞아. 말 걸고 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길 가다가 그냥 친구랑 밤에 가고 있는데 어느 외국인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멋있었고 저희 나라 사람들은 아, 그냥 지나치면 이렇게 막 보고 되게 시크하게 지나가는데 외국 분들은 보고 웃어주거나 하이하거나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되게 어색한데 먼저 하이, 헬로 이러면 되게 고마워요. So what do you think that a foreigner in Korea can do to become more popular? Leave your own opinions or experiences in the comments. And remember that new videos are posted here every week, so click subscribe and follow along. 그럼 다음에 또 봐! Hi, I'm here at a Minsokchon in Korea. Did you know that Korea calculates age differently than other countries? 기계상궁, 어서 다과를 내오시오.